저희 이대 목동병원의 로봇 인지치료센터는 올해 4월에 개소가 되었고요. 심해 고위험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인지훈련을 시켜드리는 목적으로 개소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환자분들이 치매 예방에 더욱더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지중재 치료란 환자분들의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계산 능력 등과 같은 다양한 인지 기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이 로봇가 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인지치료에 좀 특화돼서 약간 손자를 기르는 개념이에요. 시장 보러 가거나 같이 연주를 해야 된다던가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지만 다 관련된 인지 훈련이거든요. 얘랑 좀 게임하시듯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어 하시고요. 단어 맞추기 게임이고요. 블럭을 활용을 해가지고 맞추셔야 되는 게임이라서 언어 능력을 증진시켜주는데 효과가 있는 게임입니다. 노래를 가지고 음에 맞는 그런 번호를 외운 다음에 박자 감각을 맞춰서 누르는 거예요. 정답이 나오면은 우리 몸의 일부에 해당하면 인지 기억 인식을 해서 우리 몸의 바퀴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은 댁에서 투약 알람을 통해서 약 먹는 시간 알려드리는 것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낙상, 움직임 같은 것들을 인지를 해서 보호자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위험 감지 예방 시스템이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병원을 엮어줄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인 거죠. 할아버지 지금 인지치료 할 시간이에요 라고 환자의 위치를 찾아서 시켜줄 수도 있어요. 매번 번거롭게 여기 매일매일 오시지 않아도 뇌 관리를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